안녕하세요. 종이 홍누나입니다. 접어볼 것은 짜잔, 개구리 바람개비입니다. 요렇게 만들 거예요. 색깔별 개구리. 그럼 접어볼까요? 먼저 종이 두 장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개구리 색깔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색깔 종이를 준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럼 먼저 머리부터 접어 보겠습니다. 머리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맞춰서 꼭꼭꼭 접어주세요. 다시 펼쳐서 똑같이 꼭꼭꼭 눌러주세요. 이 끝점과 이 끝점을 맞춰서 접어주시고요. 다시 이 끝점과 이 끝점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꼭꼭꼭 눌러주세요.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요 선이 여기쯤 가운데 오게 종이 두 개를 동시에 접어주세요. 이렇게 꼭꼭꼭 접어주셨다면 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접으셨죠? 그리고 요 선이 접어서 네모난 모양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보이시나요? 다시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자, 여기까지 완성하셨다면 뒤집어서 요 선을 위로 살짝 접어주시고 꼭꼭꼭 눌러주시고요. 다시 이 끝점도 접어서 꼭꼭꼭 눌러주세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어서 꼭꼭꼭 눌러주세요. 이렇게 3면을 다 접으셨다면 짜잔! 개구리 얼굴 느낌이 나시나요? 여기에 개구리 눈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. 스티커로 저는 준비했어요. 짜잔! 짜잔! 자, 개구리 눈을 붙였고요. 입도 그려줄, 코도 그려봤습니다. 자, 얼굴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? 이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똑같이 끝점과 끝점이 만나서 꼭꼭꼭 눌러주세요. 펼쳐주시고 다시 끝점과 끝점이 만나서 꼭꼭꼭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눌러주셨다면 다시 안을 접어서 펼쳐주시고 또 다시 반을 접어서 펼쳐주세요. 지금 사각주머니 접기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을 접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모아주세요. 사각주머니가 완성됩니다. 이렇게 됐다면 이 부분이 살짝 닿을 수 있게 이 부분에 살짝 끝에만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했다면 개구리 하나는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에 요 끝에다가 이렇게 모양으로 붙여줄 건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개구리 7마리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준비된 7마리 개구리를 여기 끝에 넣어주면 돼요.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파란 개구리를 붙여볼게요. 이 사이로 넣어서 붙여주면 됩니다. 노란 개구리를 붙여볼까요?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. 7마리 개구리를 붙여주신다면 짜잔! 처음에 보여드렸던 완성된 개구리 바람개비처럼 될 거예요.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? 나가서 바람개비를 돌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그럼 우리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